이건 뭐야? 아니, 아, 이건 또 뭐야? 진짜 있네, 로봇이네. 진짜 있네, 로봇이네. 아니, 우와. 진짜 로봇이네? 있어. 아니, 여기는 가짜일 수가 없는데? 어, 이거는 그냥. 아니 근데 이거 저기 여기 치킨집이 진짜 머리 아프다. 아니 나 여기 많이 다니는데 이게 처음 알았네 여기를. 어떻게? 아니 근데 이거는 아 이렇게 이건 진짜잖아. 이건 진짜야. 여기는 가짜일 수가. 아니 이거는 가짜일 수가 없어. 이걸 만들었으면 진짜 대박. 미친 거지 이거를. 그치. 만들었으면 미친 거야. 이거 뭐 어떻게? 여기 진짜네. 아, 사장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나는 너무 신기한 게 여기 제가 여기 근처에 살아가지고 네.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생긴 지가 얼마 됐어요? 이 로봇 안 들어오고는 12월 작년? 그리고 기계 들어오고 얼마 안 됐구나. 됐구나. 얼마 안 됐네. 네, 이렇게 됐어요. 아니 근데 로봇가 튀기면 맛이 좀 다릅니까? 네? 네? 치킨 맛이 좀 달라요? 아니, 손맛이라고 하는데. 여기 사장님 아니세요? 네, 맞아요. 네, 맞는데. 정말 좀 약간, 약간 너무 웃겨. 네? 네? 맛이 네, 더 맛있어요? 아니면 사람이랑 한 거랑 똑같은 일정한가요, 네. 맛이? 일정해야죠. 어, 네. 로봇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 지금 이 배달만 그럼 가능하겠네요? 네, 배달만 가능하고 홀이 없어서 네. 그리고 테이크아웃 위주로 해요. 테이크아웃이랑 네. 보통 마리당 얼마 정도 합니까? 마리당 후라이드 기준으로 15,900원. 95,000원이요? 15,900원. 야, 95,000원에 누가 먹니? 오늘 너무 감사하게 들어가지고.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날카로운 척 좀 하지 마. 날카로운 척 좀 하지 마. 아 진짜. 이거 좀 들어봐 주세요. 진짜 좀 날카로운 질문이긴 한데 이게 안에서 먹는 집도 아니고 테이크아웃 배달만 하는 곳인데 굳이 이 강남 한복판 월세 비싼 데다 이 기계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할 이유가 있냐? 아니 이게 유지가 됩니까? 이유가 있냐? 아니 이게 유지가 됩니까 이게? 꽤 판이 팔려야 되는데 투자 비용 빼려면. 하루 매출은 들쭉날쭉한데 요즘은 50에서 100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많이 팔리죠. 어, 그러면 많이 팔리는 건데. 이 로봇가 만들면 다 나오는데 후라이드가 얼마나 걸립니까? 딱 넣고 나서 한 15분 안 걸려요. 15분이 안 걸려요? 너무 궁금하다. 저기 여기가 이제 반죽을 하는 데고요. 여기가 반죽된 닭을 넘겨주면 얘가 튀겨요. 보고 싶어. 보고 싶어. 난 이따 이걸 봐야 돼. 그래. 믿을 수 있어. 오늘 같은 날 좀 치킨 많이 나가는 날 아닙니까? 이게 비 오고 주말. 네, 오늘 좀 기대하고 있죠. 아, 오늘은 한 몇 마리 정도? 오늘요? 이상하지? 어. 사장이 연기야. 연기지 아니에요? 일단 봐야지 뭘 알 것 같아요. 이걸 한번 좀 사장님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네. 예, 예, 한번 좀 보여주세요. 네, 네. 닭, 네. 잠깐만, 일단 지금 좀 치킨이 나왔거든요? 저기 버무려진 건가? 네. 밑간만 된 것 같아요. 알고 보니 여기가 치킨 튀기는 데가 아니고 뭐. 야, 지금 시작하신다. 네. 튀기는 것만 기계가 하나 봐요. 원래 그거. 어? 움직인다. 진짜. 지금 이게 뭐야? 컴온. 컴온 이게 진짜 컴온 아니야. 어? 어? 움직인다. 진짜. 지금 이게 뭐야? 컴온. 컴온 이게 진짜 컴온 아니야. 이거 왜 이렇게 귀엽냐? 아, 진짜. 오 마이 갓. 어, 저 이거 왜 이렇게 귀엽냐? 아, 진짜. 오 마이 갓. 어, 저, 야, 나오네. 야, 신기해. 뭐야, 저거? 아, 이거 섞어, 제가 섞어. 아. 야, 옆에 붙은 것도 긁네, 밀가루. 붙은 것도 긁어. 붙은 걸 또 긁어, 제가. 우연하다.
어머머머머. 간다, 간다. 아, 얘가 또 이제 가. 어, 귀여워. 얘가 넣어서 여기다 넣는 것 같아요. 오 마이 갓, you're so cute. 아, 이제 여기 해. 어, 기름 됐다. 세척을 하는구나. 수팀으로 이렇게 띄는군요, 밀가루를. 다 닦았어? 오케이. 봐봐, 안에 봐봐. 아이, 예뻐. 아니, 말리는 건가? 아, 와, 말리는 건가? 야, 이거 세척까지 하네, 제가. 근데 얘 냄새가 좋아요. 얘 뭐해, 또? 얘 뭐해? 너 뭐해? 뭐야, 얘 뭐하냐? 섞으려고. 섞어, 섞어. 기적기적하려고. 아, 이거 안 붙게 섞으려고? 어, 귀여워. 와. 잘한다, 울고울고 잘한다. 이게... 그냥 튀기면 붙거든. 오, 석유. 와, 재석이 오빠보다 낫네. 야, 대박이야. 잘 튀기네. 야, 들었다 놨다. 야, 들었다 놨다. 야, 이거 너무 웃기지 않냐. 야, 지가 들었다 놨다 해. 정말 이게 가짜면. 야, 이거를 다 설치를 했다 그러면. 오빠가 설치해서 오빠 이거 우리 프로그램 때려쳐요. 프로그램 때려쳐요. 아니, 뭘 이거 만들어. 야, 넌 진짜 아이디어가 너무 좋다, 만약에 너희들. 너네가 이거 하면 돼, 지금. 회장님 신발 나 구두가 이렇게 미끄러운데 구두를 신고 있고. 지금 막 미처 못 갈아 신었어요. 아, 원래 못 신는데요? 원래 주방화 신어요. 주방화 어디 있어요? 회장님이 약간 바지 사장 느낌. 사장님 나이가 어떻게 돼요? 저 30대 중반이에요. 네. 30대 중반에 로봇으로 처음 닭을 튀기고. 혹시 대학교 과가 어떻게 돼요? 경영학과요. 경영학. 네. 아니, 나 이거 다 느끼는데 사장님이 가짜 같아. 알아, 그래. 그러니까 사장님이 가짜 같아. 어, 나도 너무 가짜 같다. 미치겠어. 로봇이랑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시고 이걸 처음 가지고 오신 분인데. I'm so hungry. 어? 진짜? 야, 너는 진짜 늘 생각하지만 참 really? 뜬금없다. 어, 끝났다. 진짜? 어, 됐다, 됐다, 됐다. 우와. 탈탈탈은 안 하네, 탈탈탈. 형님, 저 이런 건 처음 봐서 너무 황당한데, 이렇게 돼. 와, 아, 이렇게 해서 이제 판매를. 와, look at this. 다 후라이드만 집었어. 자, 그러면 일단 후라이드를 한번 먹어볼게요. 네. 미주스? 맛있다. 어때, 어때? 맛있어? 맛있어. 후라이드 정석. 딱 그 표현이 맞습니다. 해븐한데 참 맛있네. 여러분, 이게 단순히 로봇가 치킨을 튀기면 한 번은 신기해서 와볼 수 있어. 근데 결국은 치킨은 뭐겠어요? 맛. 음식은 맛인데 후추치킨이 그 약간 여기 주력이잖아요. 이게 맛이 있네. 너무 맛있는 거야. 맛있어. Very good. 그러니까 여기는 진짜 같은 거야. 와, 그럼 나는 2번이 너무 1번이야. 야,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와, 이거 모르겠는데. 해주세요. 우와, 봐봐. 이게 지금 여기 가짜인가 봐. 가짜 아니야, 여기? 그렇게 잘 먹으면서. 너무 맛있어. 오늘 입에 이만큼 넣고서 가짜인가 봐. 너무 맛있어. 아, 내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둘러봐야겠다. 진짜 여기 주인 맛이세요? 아니, 가게는 진짜 같은데 두 분이 너무. 야, 근데 이거 어려운데. 이거 오늘 너무 어려워. 네, 마음의 선택 다 하셨나요? 네. 네. 아니에요, 잠깐만. 지금 하는 거예요? 응. 이제 하셔야죠, 이제. 오! 저한테 이틀만 시간을 주세요. 이틀 뒤에 다시 결정하겠습니다. 아, 난 3번 집인 오히려 맛이 있어서 가짜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그때 우리 2번 그 라면집 맛있었던 거 되게 맛있었는데 가짜였잖아요. 야, 근데 3번 집은 나는 그 나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다 놀란 게 뭐냐면
그 양념 소스가 너무, 너무 맛있어. 진짜 너무 아쉬운 게 시청자 여러분들이 맛을 못 보시니까. 아, 이거는... 이게 진짜 이게 너무 아쉬워. 근데 그러니까 언니... 맛으로 따져서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오늘 세 군데를 갔는데 맛으로 따져서 가짜다? 두 번째. 아, 그... 두 번째. 두 번째. 아, 그쵸. 그치. 아, 그쵸. 아니지. 초코가 두 번째. 어? 그러니까 두 번째랑 그래, 첫 번째 닭버섯. 그러니까. 어. 두 번째는 맛이 없다라기보다는 다시 먹기에는 좀 망설여지는 맛이에요. 근데 사장님도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인정하셨어. 인정을 했어. 세 조각 정도 먹고 나서는 네. 다들 넣어먹으라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게 또 미치겠는 거야. 너무 솔직하셔서. 진실을 말하신 것 같아. 그러니까 잠깐만. 모든 게 오늘 제일 완벽한 건 1번이고. 진짜일까요? 사장님이 진짜 같은 건 2번이고. 이것은 진짜일까요? 사장님이 가짜 같은 건 3번이야. 이곳은 진짜일까요? 야, 마지막에 궁금하다. 이게 어딜까? 오케이,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네 분. 봐봐, 이거 많지. 많이 왜, 왜. 야, 민서가 일로 와. 너랑 나랑 일단 같으면은. 왜, 잠깐만. 네 명이면 네 명 우리가 마지막. 하나씩만 가져야 돼. 아, 오케이, 오케이. 아, 하나씩만 not bad, not bad. 자, 정답 공개. 제발. 제발. 로봇도 거짓말 같고. 근데 3번은 아닌 것 같은데. 3번은 아닌 것 같은데. 빨리 보여줘. 한기증 날 것 같아. 정답 공개 갑니다. 와, 와 이거 너무 쫄려. 어떡해. 아, 진짜 이거 진짜 쫄려. 미친 것 같아. 1번이야? 1번인 것 같아. 정답 영상 뒤에서 이어보도록. 야, 이게 가짜야? 가겠습니다. 닭볕을 뭐야? 그래, 이거 봐. 오 마이 갓, 이거 있는데야. 와. 야, 이거 뭐야? 엄마, 나 떨려. 신기하다, 신기하지? 건강해. 아, 저렇게 한다니까, 진짜? 여기 영업해도 되겠던데, 여기. 너무 맛있어. 너무 좋아, 위치도. 바삭하게 튀겨드리고. 야, 진짜 기가 막힌다. 저기 화장실 안 가봤다가. 아니, 화장실도 해. 해놔, 다. 화장실. 와, 와이파이. 와이파이? 와, 소름 돋아, 진짜. 아, 땀이 날라 그러네, 나. 이름 이상하다고 했지, 모두 드립니다. 네, 모두 드립니다. 와, 그 사장님이 가짜라는 것도 소름이다. 아니, 진짜. 근데 그 사장님도 진짜 같던데? 연기 너무 잘하시던데? 가짜 같았어. 근데 음식을 너무 빨리 잘하니까. 네, 전 대학원에서 사회학 공부하고 있는 조수철이라고 합니다. 수철 씨? 평범하게 직장 생활하고 있는 이주현이라고 합니다. 전에 다녔던 회사에서 입사 준비였고 그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게 지금 한 3, 4년째? 사실 친누나가 아니라 전혀 모르는 사이고요. 전혀 모르는 사이고요. 누나 아니야? 아니야? 전혀 몰라. 저희 쿠킹 클래스 할 때 처음 봤던 사람. 연기 너무 잘하시더라고. 아, 이거는 그럼 이건 뭐야? 오케이.
모두 드림 닭은 가짜였습니다. 다시 할까요? 저분들은 누구세요? 손님들은? 그냥 이분들의 또 친구들, 저희 제작진들의 친구들. 이거 취식했구나. 네. 그럼 닭뼈슬은 뭐예요, 그거? 진짜 닭뼈슬 부위를 저희 닭뼈슬 공세에 와서 만들었어요. 진짜 맞는 거야? 거야? 양념이 너무 세다니까, 양념이. 어, 속이 너무 좋아. 아니, 진짜 닭뼈슬이라고? 아니, 거기 장사해도 돼. 오빠, 근데 장사해도 되겠어? 아니, 거기 장사해도 아니, 거기 장사해도 되겠던데, 근데. 장사해? 어? 근데 이러다가 이런 장사 만들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그리고 둘 중에 이제 벌칙자 정해야 되는데 김민석 씨가 걸리면은 눈썹 지운 걸 SNS 인증을 해서 올리셔야 돼요. 방송 중에. 빨간색을 뽑으시면 벌칙자입니다. 빨간색을요? 네. 민석아 뽑아라. 눈 감아주세요. 네. 아 빨간색이고 막 그런 거 아니죠? 와, 이 오빠 진짜 옷 너무 좋다.